4.3 가족관계 연속 기획 두 번째 뉴스입니다. 뒤틀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유해가 없는 경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희생자와 유족 신고처럼 주변의 친족이나 이웃의 증언을 입증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족보와 비석의 이름을 올리지 못한 여성 유족들에게는 이 같은 증언이 기댈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여든을 앞둔 윤순자 유족은 지난해 죽문 4.3 희생자 위령비에서 친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처음 찾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시고 하게 다 처자왕신데 아버지는 아무도 안 처자왕이네. 얼마나 외로우시고. 이제라도 처자왕이나 한폭지에. 100세가 넘은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생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사진도 받았습니다. 4.3 희생자였다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에 그저 사삼 사건 어디 가면 사진 참고 있으니 한번 가면 사위형 다 거기 가면 찾아봐라. 태어나 처음으로 사삼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기쁜 날이면서도 지금까지 왜 아버지를 몰랐을까 하는 자책도 듭니다. 걘 진짜 우연히 정말 그 삼촌 만난 알게 되었네. 그때서 아이가 그때 간 분한 아버지 사진도 있고. 에휴, 그래도 막 반가운 삼촌 오래 살아는 우리 아버지 척계 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막 평화공원이 처음 만들어진 2008년에 가장 먼저 행방불명인 표석에 안장됐지만 평생을 아버지의 조카로 살아온 유족은 이 같은 사실을 지금까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석에는 유족 이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아 유족 대표에 이름을 새기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옆에 보면 유족 대표 적혀 있지, 여기 안 적혀 있고. 그렇구나. 근데 이거 이제 어머니 이름만 올리면 될 거. 양옥자 유족도 1948년 12월 중문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조카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바로잡기 위해 땅속에 묻힌 아버지 유해를 꺼내 유전자 검사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 차례 유족 신청에도 가족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도청에서 7번이나 전화 왔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내라. 이순이는 밀린다. 이제 유일하게 기댈 곳은 뿌리를 확인시켜줄 주변의 증언뿐입니다. 호적과는 다른 실제 친자관계라는 사실을 더불어 산 친족과 이웃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면서도 자식 또래를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적을 정리 못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허글허물 이제 잊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빨리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동기관에서도 바라는 거니까. 실제로 보증인들의 증언은 주요 과거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20여 년전 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당시에도 친족이나 4.3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보증인 3명의 증언이 중요한 소명 자료였습니다. 4.3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 심의 의결 권한을 쥔 4.3위원회에서도 보증인 증언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친회나 아니면 주위에서 그때 그 얘기해 줄수 있는 그 근거를 아는 사람이 된 거는 그것도 하나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전 처음부터 그렇게 정했다. 우리 유족을 내가 꺾어보니까 우리 동네선 우리 집안을 다 안다. 근데 법적으로만 하면 모르지 않느냐.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친자관계 불일치 사례 208건 가운데 보증이 가능한 138건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증인 수는 2명 이내, 보증인 범위도 친족이 아닌 마을 주민이나 지인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 역시 사실상 어려워진 과학적 입증 방법의 대안으로 증언과 기록을 통한 보증 방법을 유력한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후보증이라고 하는 주변 분들의 증언, 이런 거,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 단계로는 본인의 일관된 주장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지라도 4.3 위원회에서 좀 위원들이 토론을 논의를 통해서 좀 융통성 있게 좀 받아들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4.3 친생자 불일치 유족 가운데 80%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족보나 비석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여성 유족들에겐 어쩌면 보증인의 증언이 친자 관계를 확인해줄 유일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증인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진실을 밝혀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